21회 7.1절과 제15회 7.8절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천일국 국가를 재창하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아버지 2000년 섭리 역사 후에 아버지 이 땅에 찾아오시어 구순 4세 되시는 참 아버님과 70세 되시는 참 어머님께서 아버지 하느님 이 사막 가운데 제약 소돔앤 고모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버지 하느님 사람들의 영혼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시고 계시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7.1절 명명된 하나님 축복 영원 선포식 1991년 7월 1일 오전 7시 한남동에서 한국 일본 미주 대표자 200여 명의 예복을 입고 참석한 가운데 선포하신 역사적인 날이었사옵나이다. 참모님께서 77세 되시는 1997년 음력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에 아버지 하나님 7천여 명이 참석하신 가운데 역사적인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시고 선포를 7.8절 명명하시며 통일교의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 7월 19일 날에 헬기 사고 후에 21째가 되는 8월 7일 7.8절을 맞아 이날을 부활 완성의 날로 선포하시며 평화신경 16장을 선포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느님 이 역사적인 열매들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느님 이곳에 피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이 시대에서 아버지 이 모든 죄인들 특별히 여기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제약 도시, 마약 도시, 술, 담배 도시 아버지 하느님 모든 악한 쾌락이 있는 도시에서 참모님께서 끊임없는 정성을 하시고 이틀 전에 하루 종일 백도 사막 가운데 아버지 하느님 요단 강을 건너가시는 것처럼 후바댐을 올라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리시고 어제 참부님께서도 14시간 훈독해 하시면서 피땀을 토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서 7.8기의 열정과 7.8기의 사랑을
다시 보여주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절대로 저희들 같은 죄인들이 당신 앞에 갈 수 없사옵나이다. 참부모님의 승리 때문에 참부모님의 승리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핏줄로부터 당신의 핏줄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부활됐었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마음 겸손한 또 회개 꽉 찬 마음으로 당신 앞에 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참부모님 실체에 모시고 아버지 이 천하궁에서 새로운 하늘의 아버지 화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꽃이 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참부모님의 말씀과 오늘 거행하신 모든 일정들이 당신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 드려올 때에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문영진 가정 이름으로 보고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7.1절 선포 이후에 참부모님께서는 7.1절을 기념할 때마다 7.1절의 의미를 새롭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초하 후 알래스카 코디악에서는 제3회 7.1절을 기념하시면서 참아버님과 참어머니께서는 차례로 손과 발을 각각 사진으로 찍어서 영원히 보관하도록 지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참아버님은 1985년 8월 16일 일승일 선포를 통해서 기독교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시는 조건을 세우고 1989년 8월 31일 코디악에서 팔정식을 통해서 종적으로 종의 종에서 종, 양자, 서자, 친자,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까지 8단계를 또 횡적으로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까지 8단계인 64단계에 걸쳐 모든 탕감 노정을 승리로 마감하시고 사탄으로부터 장자권을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부모님께서는 90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모스크바 대회를 통해서 사탄을 대신해서 지상에서 실체적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골바초프를 참사랑으로 굴복을 시키신 도대 위에 1991년 7월 초하루 7.1절 선포를 통해 장자권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7.1절의 기반의 토대 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7.8절에는 아버님께서 77세 되시는 1997년 음력 7월 7일 오전 7시 7분 7초 7이 8번 들어가기 때문에 7.8절이라고 명명을 하셨습니다. 구리 수택동 중앙수련원에서 전 세계 국가메시아 및 한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이 7천여 명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선포를 7.8절이라고 명명하시며 통일교회의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6년 7월 31일 제10회 7.8절 기념행사를 마치신 후에 8월 초하루 경배식 축도에서 앞으로 동양과 서양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양력 8월 1일에 기념하라라고 지시도 하셨습니다. 2007년도에는 7.8절을 8.1절로 명명해 주시며 이상적 3대 왕권 자주 해방 석방 시대라고 하는 휘호를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는 7월 19일 헬기 사고 이후에 20일째가 되는 8월 7일 날 7.8절을 맞으시면서 이날을 부활 완성의 날로 선포하시고 평화신경 16장을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 제18회 14회 7.8절에는 천기 원년의 해를 맞아서 천력을 기준으로 기념하게 되신 것입니다. 축복은 3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36가정, 72가정, 124가정,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6000가정, 6500가정을 넘어 세계적 가정 판도의 소생적 기반인 1992년 3만 가정, 95년 장성 기반인 36가정, 그리고 36만 가정, 그리고 완성 기준인 97년도에 워싱턴 RFK에서 거행되셨던 12번째 단계인
60만 쌍과 3,600만 쌍을 겸한 3,960만 쌍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서 자유로이 행차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날로부터 하나님의 해방과 참 부모님의 해방 해원 성사의 길이 출발이 된 것입니다. 360만 쌍 축복을 통해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사랑의 전통을 이어받은 가정을 중심 삼고, 하늘을 모시고 국가 세계 천주를 중심 삼고 하늘을 안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가정으로부터 천주까지 자유로이 행차하실 수 있는 안식적 기반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이상이 7.1절과 7.8절을 맞이하는 특별한 섭리적 또 의의와 배경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7.1절, 7.8절 때 주셨던 하이라이트의 말씀을 정원주 훈독사가 나와서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회 7.1절 말씀입니다. 1991년 7월 1일에 주신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방금 알래스카에서 지금 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방문하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입니다. 금년 7월 초하루는 우연한 해의 7월 초하루가 아닙니다. 섭리사로 보게 될 때 이것은 3년 노정의 중심되는 해요. 역사적인 전환식입니다. 민주세계 방향도 잃어버렸고 공산세계 방향도 다 잃어버렸고 종교계의 방향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복귀섭리니 구원섭리니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열매가 여럿이 아니에요. 종교가 찾아나가는 결실의 열매라는 것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뭐 불교나 유교 등의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것들이 목적하는 열매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겁니다. 그 열매의 주인은 종주가 아닙니다. 나라도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열매를 거둘 수도 없는 것이요. 종교를 치리에 나오는 모든 종파들이 그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자기 종단의 것으로서 보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는 어떤 종단을 대표해가지고 전체 종단을 대표해서 결실된 것을 거두어가지고 하나님의 열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겠느냐, 무슨 종단의 열매를 원하겠느냐, 그건 하늘을 중심 삼고 하늘의 혈족의 열매를 찾는 것입니다. 하늘 핏줄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핏줄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인연을 거칠 수 있는 전통을 연결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자리에 서서 반대 없는 반대하는 환경을 벗어난 자리에 서서 이름 짓고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게 참부모의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해요. 역사의 길이 자랑할 수 있는 조상의 영광 속에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 선포가 끝났으니 이제는 그 일을 위해서 전진할지어다. 아, 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고객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두고 결론에 이제부터 현재는 7.8절 그 하복은 12시에 15를 넘어서부터 여든동산 가정의 출발이 15살부터 남자가 여자는 15 같은 해라고 하지만은 여자는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남자보다는 더 15살 때는 여자는 14살 되지만은 성대들로 볼 때 아기를 책임질 수 있는 날이 부모보다 앞서야 된다는 거죠. 아기를 안 갖게 되면 미래가 없어져요. 미래는 무슨 오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오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아들, 딸이 상속자가 있어.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의 대신자, 아버지, 어머니의 대신할 수 있고, 그 시대에 어떤 시대라도 이 아버지, 어머니를 대신할 사람이 아니면 하늘이 창조된 이상의 고향의 세계에 돌아갈 수 없어요. 그 고향은 우리 개인들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국, 하나님의 고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고향이야 하나님의 조국이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본래 출발은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거죠. 이 개인적인 자녀, 그 자녀가 커가지고 가정, 가정이 커가지고 종족,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8단계요. 여러분 날에 8수령은 가장 돼. 8수령은 뭐냐면 모든 수위에 동서남북에 이 사방에 있으면 사방 기둥이 있는 거예요. 기둥이. 기둥이 흐둥이 평면적은 아니에요. 입체적인 사방을 갖춘 결실, 입체 형성을 주고서 때 하나의 대우주 가운데 팔각정을 갖추어가지고 팔각정이 세는데 평면을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각도를 주고서 삼고 세는데 이 각도, 수평물 중속 각도에 왼쪽 바로쪽을 걷는 길을 전부 다 수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데서부터 큰 데로 창조해 나갔습니다. 수평. 그럼 이 수평이 이런 것은 바른 쪽, 왼쪽, 남자, 여자, 그다음에 동서양을 연결하시는 이것을 선이라고 해요. 선. 선이라는 것은 두 선을 연결시키는 그 선을 횡적으로 수평 기준을 들어야 그 횡 가운데 하나가 어디가? 하나가 중심이 어디냐면 처음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수평이 동서남북으로 가야 된다면 동서남북 반드시 사각이 돼야 돼요. 동서남북 해봐요. 동서남북. 그러면 수평이 뭔지냐 수직이 뭔지요. 수직. 그게 뭔지입니다. 수평 가운데 수직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럼 숫자를 현대는 데 있어서 수평의 세계 하나니라 수직의 세계의 중심이 하나니라 중심이 어떠냐 하는 이 수평 가운데 동서남북 이와 같은 사방에 이르되 동서남북 하나 둘 셋 원래 사방을 떼기 태평한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똑바른 사각이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새 12방이 12방, 12방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출발을, 여기 출발할 때는 가는 데를 어디로 가느냐 뭐예요? 이게 수직이라면 수직으로 가거든 이 수평이 돼.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길밖에. 하나, 둘, 하나, 둘 할 때는 그 둘은 간 데면 움직인 데면 자꾸 벌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수평 가운데 같이 같을 수 있는 한 점이라는 것은 각 사방이니까 사방을 여기서 꺾어가 적어도 이렇게 해도 각이 맞고 요것을 가운데서 이렇게 접더라도 각이 맞는다. 그러면 요 사방에 요 사방을 주고서 요 각도들이 말이요 요 각도들이 이것이 360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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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가 그 밑창에 대한 끝들을 연결시켜서 구슬이나 이것이 사방이 돼가지고 사방 높은 꼭대기를 중심으로 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평만이 아니라 수평세가 반드시 입체를 갖춰야 돼. 입체를 갖춘 그 입체를 갖는데 중심점이
가운데 그 중심점이 몇이냐 하나입니다. 중심점. 그 중심점 수평 가운데 그것만이에요. 반드시 수평을 중심으로 거기는 반드시 이것이 정적인 면에 이렇게 서게 되면 이 수평이 아래가 있으면 이것을 받들어줄 수 있고 번될 수 있는 근본과의 연결되는 이것이 반드시 한 팔 이것이 중심 아로에 요거 중심을 삼고 요걸 잘라놓으면 이 뒤집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둘이 합해가지고 구형 같은 것이 우주가 이렇게 딱 그렇지요. 그다음에 요런 딱 갖고 요점이라는 것은 전부 다 잘라놓으면 요무게하고 요무게하고 네 개 자체가 한 자리에 연결된 이런 수평. 그러면 이것이 구형적인 수평이 어떻게 이렇게 세요?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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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여섯의 중심이 여러분 법상은 하나, 둘, 셋, 넷입니다. 어? 이것이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이거 언제 와가지고 이것을 엮어야 돼요. 그러면 수를 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되면 왼손도 다섯이고 여섯도 다섯입니다. 네 손 할 때는 어둡게 멈추면서 여러분 손이 있지만 어디 가서 내 몸뚱이를 보면 어디 가서 손이겠어요. 위가 아래에 표준이 돼서 위를 닮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반드시 외형적으로 보면 저렇게 얼굴을 생겼던 것이 그 얼굴 생긴 표준이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에요. 역사의 맨 기점에서부터. 하나도 없는 데서 하나, 둘, 셋. 출발할 때는 하나, 둘, 돌기는 셋, 넷. 이러면 저쪽도 같은 순위, 개수를 세는할 때는 다 같은 입장에서 볼 때 하나, 둘, 셋, 넷. 넷 했는데 저쪽에 가서는 아 하나를 인정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 둘, 셋, 넷이 돼요. 응? 그게 문제입니다. 같은 세네 하나, 둘, 셋, 넷, 그냥 그러려니 하나, 둘, 셋, 셋에 대해서는 넷이 그 하나 다시 있었던 하나를 인정은 넷이 돼. 넷이 되면 수평이 2배가 되는 찌그러져.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 둘, 셋, 넷을 빼고 다섯, 여섯. 여섯으로 들어가니 여섯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두 길이었는데 저쪽에서는 이게 갖는 상대가 딱 같은 상대가 맞습니다. 그럼 저쪽에 내 출발했던 둘이었네. 이거는 셋이 되는데 셋을 중심 삼고 출발과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입체적인 면에 상부적인 분야, 하부적인 분야, 동서남북, 동쪽 분야, 서쪽 분야, 남쪽 분야, 요 각도가 아닙니다. 저와 같은 것이 여기서 했으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두 쪽은 저쪽은 셋 되고, 저기서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다섯, 여섯, 일곱에 가서는 하나 돼. 왜 일곱이 완성신앙을 거려야 돼? 이거 하나 펄펄. 이렇게 보면 중심이 어디냐, 한 말이요. 여기가 중심. 중심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운데라고 중심이 아니에요.
행정기준에 종이 있던 거야, 종을. 사람이 살 때 세서 사느냐, 누워서 사느냐. 누운 동서가 되고 남북은 중심이 되는 거. 남북이 중심이 되면 동서는 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러냐, 남자 여자 할 때 큰 것이 외대입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은 벌써 알아서 둘이 있으면 키가 커. 또 앉은 걸 보면 무게가 무거워. 그래 남자 여자. 여러분 보기에는 남자, 남자가 키가 크고 여자고. 내 자신을 두고 보기에는 첫째는 첫 번은 몸매로 하신 마음문. 말고 일상에 17살까지 쓴 말은 타락 없었을 때 쓴 말입니다. 우리 조선 가운데. 그 때문에 17살 이상, 15세, 17살, 18살, 요 3년 중심 잡고 바깥입니다. 어? 알겠어요? 남자가 하나, 둘, 셋째 자리에 쓴 것이 누구냐? 에? 멈춘 듯 남자. 수평 가운데서 이 수평면, 수평면으로 알아갈 때 이것이 정적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이럴 때는 이게 수평이 되니 여기서 묶기 때문에 하나, 둘, 헤엄은 작은 일부터 해나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무엇이 총축, 이 다섯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 이걸 딱 할 때, 총축인 거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야 잡을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만들 수 있고, 뽑는 눈독을 전부 다 요원축을 중고 삼아가지고, 그 하나가 없으면 말이요. 하나가 없으면 주체가 거기서부터 발전되고 줄어들고 풍화장애라든지 축소, 실이 전제하는 지내면 지낼 수는 전부 다 그것이 커나 컸다가 그러면 컸다 커다가 두 점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가 가지고 이와 같은 꼭대기를 맞춰 가지고 돌아가야 돼. 그 때문에 여러분 본래의 우주라는 것은 운동하기 전에 저는 이 각도가 있는 것입니다. 각도.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각도. 동쪽 끝. 거기서도 새 출발하다가 동서남북. 그럼 여러분 그래 동서남북. 동쪽은 반드시 서는 가는 데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서 어디로 가야 돼? 남쪽이 어디야? 응? 갈 방향 설정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 우리 조선들은 동서 남북 무슨 17세 타락의 전까지 쓴 것은 하나님과 사탄이 하나님과 사탄이 한 몸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오. 아래나 위 입장에 따라지 모르면 왜 입장이 위 있지 않고 사탄이로 말미암아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큰 것입니다. 위에 올라갈 것이 나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 하면서 그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저 동쪽을 위한 것에 아루의 하반 자리가 아닙니다. 서쪽 위한 것도 아니야, 남쪽 위한 것이 아니야. 동서남북 했으면 동서남북이 남자만이 아니거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남자는 커서니 이렇게 됐다면 말이요. 남자의 몸뚱이가 이렇게 됐으면 여자의 몸뚱이가 작다면 무엇이 남자의 높은 것을 대신해서 갖게 만드냐는 이 말을 전부 다 결을 어떻게 지내야 한 말이야. 친했다. 와, 상응과 상박. 그 상응적인 주체 앞에 상반이 아니야. 같아야 할 텐데, 남자 여자가, 남자가 그 여자가 그 여자가 그 남자, 그 여자, 그럼 언제든지 여자가 작대는 말이거든. 거기에 보일 내외가 중심사회 볼 때는 우리 인간 모르지만은 정서적인 면, 생명이 들리려면 생명에 대해서 추측의 대상을 주는 데서는 둘 것을 합칠 수 있는 것이 뭐이냐? 사랑. 여러분, 한국의 말이라는 것이 그것을 한국 사람도 한국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언문이라고요, 언문. 언제는 무슨 설 말씀 못하네, 설리발에 이러한 언제. 우리 여자 보면 정주군 덕달면이 커가지고는 덕언면이 됐습니다. 덕언면. 그러면 덕언면이 그래, 앤 처음 시간들 그 자리에 있는 것에 이게 운동해야 돼, 커야 돼. 응? 그리고 어떻게 사방으로 커야 된다. 그런데는 무엇을 주고 삼고 사방으로 같이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중심이 있던 걸 알아야 돼요. 이 우주라는 것은 시공이랄 만한데 때가 중심이냐, 공이 중심이냐, 어? 공 가운데 때가 들어가느냐, 때 가운데 대우 공꽃이 들어가느냐, 큰 공이를 통 빈 겁니다. 네. 그러면 통 배선 창조자는 통 배였는데 그 배에 된 사람이 근황 그대로 사방에 고착되고서 이것도 움직입니다. 응? 움직이 지구가 움직인다. 들이 북극성 지구상에서 봄에 북극성이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말이요. 이거 움직일 때 이 북극성 이걸 중심 삼고 이게 움직이느냐, 이쪽 중심 삼고 움직이느냐, 이쪽 것들 중심 삼고 이기느냐, 네 중심 삼게 되면 여기서 네.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북극성이에요. 그러면 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 이 사각이라는 것이 뭐든 이렇게 가까운 데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 그럼 북극이 있으면 이렇게 되면 북극 중삼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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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습니다. 이 무언가 중사고 이것은 이것을 중사고 뭔가를 되지만 이것이 아래 되면 이것이 위가 바깥이 근황 그대로 고착된 것이 근황 그대로 바깥이면서 상하 전후가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갓되면 한 곳에 고착된 것이 있을 수 그게 되도록 그럼 나중에는 운동이라는 것은 운동이라 이 손 들어가져가지고 운동을 이렇게 되는 운영을 거기에서는 대응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반대적인 형으로서 이렇게 했으면 손이 어떻게 있고 좀 와가지고는 이 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도는 곳에 이렇게 도라 그러면 얻은 것이 수연이야. 이렇게 도는 게 수연이야.
이렇게 되면 쉬운요. 손을 들어 섬립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 대각선을 찾아갑니다. 손이 들었다가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기 가글까지는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대각선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대각선인데 대각이라서 이것이 그 대각의 직각입니다. 직각이 있고 대각이 있어. 이쪽은 우회를 좀 삼고 삼각관계에 대해 대각선에서 대각선이 되면 여러분이 각적 가운데 대각선이 뭐냐면 이거도 그 저거도 그 같은 게 이렇게 이제 요 각도를 맞춰 출발하게 된단 말이에요. 딱 출발됩니다. 여면을 잃을 때는 이것이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의 모양입니다. 이게 대각선 중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면 밑각이에요. 육각이고 또 이것이 여러분 두째로는 네각이 아르웨를 있냐 하면 팔각이에요. 그러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이 뭐에 다른 이야기예요? 뭐에 다르냐? 이 수표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이 중앙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말세 이것만이 이 중앙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거 왔다가 이렇게 가고 이 중앙에서 이거 다 같으네. 이 중앙의 중사건 360도가 요 그것이 꼭대기가 여기에 사각의 꼭대기는 반드시 삼각이 돼요. 삼각 위에 셉니다. 삼각에, 삼각에 와요. 셋은 반드시 같은 상대가의 대응적인 관계가 상대되어 있지만 대치가 되기 위해 이것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되었지만 이쪽이 위에 올라갔으면 이렇게 되면 이것이 내려가야 돼야 돼. 위로 상각돼서 상각이 되었지만 건면들 반드시 본래의 아래 될 수 있는 분과의 위에 될 수 있는 분이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들어야 돼요. 요 중심 중심은 좀 저희가 이슬손 하는데 요것만 딱 가서 땅맨 바늘 꼭대기에 이렇게 세워두면 다 같으니까 길이도 같고 길도 같고 무게도 같고 다 같이 요 꼭대기 중심 삼고 산에 대 산 높은 산 평지에는 반드시 울뚝불뚝 가야 된다. 높아지면 낮아야 되고 높과 낮음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수평과 수직 위에서 놀지 수평과 수직을 떠는 데는 조금만 틀렸던 것 같아요. 조금만 틀렸어요. 그래서 기림자가 이렇게 되면 요 산 같은 거 딱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 것이 이 세기에 세는데 이렇게 세는데 이렇게 셉니다. 동서남북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야 된다는 거야. 때로는 내가 그래 나도 이렇게 세야 되고 동서가 좀 바꿔지는 겁니다. 남쪽이 남이 세으면 그대는 법이에요. 동서남북. 기름되는 말이 반대가 됩니다. 동서남북. 북서. 북남. 서동.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북,
동서남북등 그걸 상대적으로 맞추려면 동서남북 북서 북남서동 응? 그러면 네 번을 답해야 이것은 사사신동 요 삼각형 하나이면 상대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이야. 하나 둘 셋. 세수는 홀수입니다. 넷 하게 되면 오! 어, 넷은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홀수 홀수야. 넷. 따로따로 그걸 연결하게 되면 반드시 홀수하고 상대적 관계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요 금을 중사고 그래? 이거는 수평성 이것은 이것은 갖다 붙이면 대응관계 대치가 반대되는 것은 이게 위에 가면 이것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이 물이 있던 것이 공지가 공지 있던 바로 이것이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박밭에 가져가지고 이 가운데 기둥이 자랄 수 있어요. 기둥. 그걸 몰라요. 여러분 여기 자라는데 이것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간 같은 여기에 이게 커야 됩니다. 이 외가 자라고 동서남북은 지그러 돼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대치 관계가 같을 수 있는 자를 중심 삼지 않으면 기준이 없어. 90도 아니면 360도에 180도 중심 삼고 대응적인 주체 앞에 대체되는 것이 대응이 아닙니다. 둘둘 플러스 플러스만 하고는 만났다 할 때는 갈라져야 돼. 사카볼 맨들라든 요거 중삼고 요거 중삼고 딱 이렇게 본 요 형이 사카 용태 조금 높아서 저기 구형이 됩니다. 이렇게 만났다가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만날 때가 될 수 없어. 눈 대고, 좀더 코 대고, 입 댈 수 있게끔, 응? 이렇게 안 됐어요. 대응과 대치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주체된 것이 상대의 주체가 되었으면 상대는 기름재가 될 기름재. 빛으로만 빛이 있으면 빛이 예? 뭐예요? 불빛 무늬가 있어요. 무늬. 예? 빛은 반드시 그 자체를 보더라도 무늬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무엇 때문에 다르냐 말이야. 동서남북 자리에 기둥은 같지만은 거기에 그 모습이 기름재가 천만 이렇듯 같지 않습니다. 그 같은 중심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동서남북이 아니야. 중앙이. 중앙 텅 빈 틈. 여러분 먼데 봐요. 이렇게 볼 때는 어디를 봐요? 저 수평을 통할 수 있는 걸 바라보지. 이쪽은 이 자체가 없어집니다. 한쪽만 제시하게 될 때는 전체가 부정당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대응 대처란 말과 대응을 위해서 있다면 대처는 없어집니다. 그걸 갖출 수 있는 자리가 모르고 있지만 예, 텅 빈 앤 가운데에 획이 생기더라고요. 와서 버텨고 와서 버텨 이게 큰 거예요. 꼭대기에서 와이 자라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커가져가지고 이 큰 것이 반쪽만 가지고 안 되는 대응적인
대처가 있던가 그 대응대처가 반대되면 안 되는 게 하나 돼야 돼. 그 어디서 하나 돼야 되냐면 이 종세에 넘어가지고 이렇게 센 이것이 이렇게 쓰지 못합니다. 기둥에서 넘어가요. 아 그러면 이 점이 넓어서는 안 돼요. 넓어서는 이런 반드시 이렇게 세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도는 대로 이것이 수평하세요. 이 자체가 1년 12달 자기 일시다. 난자다 죽을 날이 옵니다. 난날이 달라서 죽을 날이 달라니 무중심 삼고 결실을 열매를 간직하느냐 보지 않는 창고 보이는 창고는 가득 쓰고 거기서 끝나. 그 보지 않는 공백 기간이 있듯이 이 사방이 크면 클수록 그 공백 빈자리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받들어줄 수 있는 기둥이 생겨들 모릅니다. 기둥. 이 코너를 받으러 반드시 코너는 받침도 코너스턴이 있어요. 그럼 이 가운데 우주의 전체 뇌물을 요 초점에 올려놓을 수 있어 고에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사방의 어느 시에 각도를 다룬다고 제멋대로 혼자 치우지 않고 대응하는데 대처가 반대가 아니고 대응할 수 있게 따라가면서 맞춰주는 것이다. 그럼 남자 여자가 크기도 다른데 무게도 다르고 옷도 다 좀 다릅니다. 그 대응, 대처라는 것은 하나일 수 없어요. 남자, 여자가 딱 같을 수 있나. 그것이 뭐를 하느냐 하면 말이요. 생명을 연전제하고 사랑을 연전제. 생명은 뭐이냐 하면 수평이요. 사랑은 뭐이냐. 수평이 수평이란 말은 중심을 떠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수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이 어느 일방으로 치우쳐가지고 커지는 아니에요. 수평 가운데 언제나 원점에 작을 때에 시제된 그 중심을 중성고 그거야. 이게 이동되면 대응 제초에 안 되면 전부 다 맞춰서도 없어집니다. 대응적인 주체냐 대응적인 상대냐 남자가 주체, 남자가 주체인데 반드시 대응, 대처적인 면이 대응적인 앞서 있는 남자를 포괄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뭐냐 하면 생명은 같지만 종쪽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 사과해야 됩니다. 아무리 종쪽인 것이 길이더라도 여자가 작았으면 작은 것이 이것이 남자의 대응적인 원칙도 보충할 수 있는 뭐냐면 그것이 생명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종행도 틀립니다. 전부가 달라요. 남자를 주체로 보게 되면 여자는 상대야. 남자가 주체면 기름기를 보게 되면 기름역 가운데 여자는 없어지면 말지.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영원성을 보충하는 것이 뭐이냐 하면 생명의 사랑이라는 게 있다. 한국 역사라는 것은 큰 대가 짓보게 되는 말이야. 안방에 앉아서 사람은 여자가 남자냐 일반에 할 때는 안방매 많이 여자를 말해요, 남자를 말해요. 예? 예? 여자가. 안방 많이 말 때. 사랑방, 남군.
이래서랑 빵난구는 남자로 그랬지.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언제나 저보다 행적인 여자한테 행적 중심이냐 하면 그러면 사랑이 이제 내 쪽이 제가 중요할 텐데 여자가 내 쪽에서 남자는 내 쪽에 대해서 뭐 이러면 그러면 사랑을 줄 수 있기 위해 그 받을 수 있기 위한 것인데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냐 주려고 하느냐 안풍으로 볼 때 사랑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좋아야 된다 그러면 사랑을 주는 생명은 없는데 생명이 같더라도 사랑이 사랑은 언제나 죽어야 돼 상대가 있으면 죽여매르지 사랑은 바뀌어 왜? 남자가 생명이 앞서 있는데 또 주면 여자는 받을 수 없잖아 이렇게 보게 되면 남자 여자가 생명적인 존재와 사랑적인 존재가 별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 관계가 대응과 대처가 다른지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획을 중심 삼아가지고 사랑이 예? 생명 여자가 생명이 크면 사랑으로서 외적 것을 가지고 덮어주는 거야. 어? 여자가 올라가게 되면 남자의 사랑이 덮어지 안하고 들어갑니다. 여자가 덮어주는 이래가지고 모르는 가운데 상치가 없대 응 가운데 상치 없게끔 같은 되는 것은 사랑과 번성과 생명의 번성이 틀리라 알겠어요? 틀리지 않으면 동그라지지 않습니다 동그라면 반드시 종적인 중사가 동그라 이것이 중심삼아 이 거리 움직이면 이 각도에 자른데 이 꽃과 이 꽃과 이건 잘라집니다 돌리면 이거 잘라져요 이 원형의 기준이 커요 각도가 같은 큰 납니다 각도가 커뜩한 전부 다 운동 못해 주고받을 수 없어요 언제나 줄 수 있는 것이 남자만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시집 갈 때는 사랑을 받으러 간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 받아가지고 뭘 할 거야? 받기만 하고 죽인 뭘 줘야 되느냐 하는 입장에 두고 볼 때에 그 열매를 중삼고 주는데 열매의 주머니가 남자의 중심이냐 여자의 중심이냐 줬다가 돌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이 주로 받는 것은 똑같으면 바꿔지지 않으면 갔다가 돌아갈 수 없다. 갔다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일생을 기념할 때 먹고 자고 먹는 것이 문춤이야 자는 것이 뭐는 거야? 어? 먹고 자고 가고 오고 가는 것이 만침이야, 오는 것이 만침이야. 좋고 나쁘고, 어? 좋은 것이 좋은 거야, 나쁜 거. 왜 먹느냐? 먹고 자고, 자고 먹고 힘들 텐 자고 먹고, 그러면. 언제 받았느냐? 어? 먹고 자고 어? 남자로 보거든 먹고 자는 시간이 다릅니다. 어? 그 중심이 달라요. 그걸 어떻게 하냐? 먹고 자고 자고 먹고 전부가 좋을 수 있는. 좋다는 것은 받을 수 있는 자리와 줄 수 있는 자리가 언제나 받게 되면 상대가 없게 되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언제나 주더라도 주기만 해도 상대 없습니다.
절대 요인이 상대적 전제를 중심 삼고 주고받고 보고 말하고 듣고 응하고 조처가 되었으면 이건 야 아무개야 할 때는 말이야 아무개야 할 때는 아무개 남자 할 때는 아무개 이름이 세우고 이 정도가 구별하니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여자도 다르고 남자도 다르고 하던데 어떻게 같이 되느냐 무엇이 하나 만드느냐 생명의 근원은 여자는 여자를 통한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다 하지만 남자는 남자를 통해 받았다면 여 남자 가운데 여자 가운데 그 맨 태어나는 주머니가 둘이냐 남자 태어나는 주머니 여자 태어나는 주머니 둘이야 되겠나 하나야 되겠나 하나님의 뱃속에 하나님 어머니 뱃속에 아담 혀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거나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거나 그럼 애기가 그럼 복중에서 세 이렇게 10대 했으면 아기는 어떻게 있나? 엄마 아빠가 들어오면 아기는 일어서나? 문제요. 아기 엄마가 들어오면 아기도 들어오야 돼. 샘노도 하죠. 엄마가 숨쉬게 되면 아기는 숨을 죽는. 같이 숨을 내쉴 수 없습니다. 뒤로 갔다가 받았으니 중앙을 주어서 넘어가 줘야지. 이리야 돌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높고 낮은 데 전후가 차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낮은 데 돌지만 이것을 지탕시킨 것은 남자 여세의 조상의 생명으로 기간이야. 남자와 조상들 가운데 무엇이 중심이냐? 핵이 보이지 않는 사랑의 핵이 되어있던 거라. 주고받게 되면 이렇게 와 이렇게 다 하면 반드시 여기 가서 움직여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핵을 키우고 핵이 크게 되면 이 핵 크게 되면 거기는 뭐냐? 여기에 이것을 지향할 수 있는 핵 가운데 기둥이 생긴다. 핵은 동서남북으로서 할 때 동이 갖다 설 때 이 기둥이 없으면 이것이 이동 절대 고착된 자리에 있어서 한 대 커나가야지. 핵에서 기둥 자리가 조금만 달라져도 닿게 돼버려. 그 차이로 말면 완전히 화합 통을 내서 화합 해봐요. 하나들은 내가 화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화합할 수 있는 동기와 내용이 화합은 무엇으로 하느냐 남자 얼굴 같은 자리에서 남자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했었다면 같은 새 가지고 남자 여자 어떻게 하나 돼?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두 사이를 연결하는 선인데 이게 넓어지면 이거 이렇게 가서 운동하면 이거 커질 뿐이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부정하고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몸뚱이 모든 것이 홀로 되어 있는 존재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눈이 왜 둘이야? 어른 눈, 맨 눈.
둘이야. 어? 오른 코, 왼 코. 귀도 둘이야. 다 같은데. 여기에 이 전체를 대신 공 가운데 있어서 회계의 기준이 어디냐고 합니다. 이 꼭대기가 산에 대해서 이 중심 삼고 저의 수평에는 기름재가 안 생겨. 저 상대에 요거 딱 같은 거리에 상대가 기름재가 생겨. 그걸 태양으로 말하면 태양의 인들은 태양 뭐라고 해요? 닮아진 기름재가 커 보여요. 어이 저렇게 보여. 크게 봐. 이중으로 보이거든. 어떻게 이렇게 내리면 저쪽 위에서는 컸지만은 이것이 어? 달무늬 없어지면서 하나로 보이다. 이쪽에 와서는 달무늬가 돌면서 이것은 돌아가면서 이동되는 90도 에서부터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라는가 중에서 반드시 이 동서남북의 이 딱 중앙에서는 초점이라는 것은 초점. 높은 것은 아니요, 낮은 것. 그러면 상하의 초점인 동서의 초점, 남북의 초점이 달라지면 이 완전히 동그란 존재는 아니죠. 영원히 동그라져. 태양이 동그란 것이 몇 대 몇 대만의 각도가 안 나오면 이 운동을 같이 하고 같은 주 줬으면 같은 줬으면 받은 것보다 더 키워줘야 된다고요. 키워주지 않으면 달무늬가 생기지 않아. 사람도 냄새가 있습니다. 무늬가 생긴다고요. 유정이야 만찰라도 하지만은 유종의 기름재는 똑바로 하게 있으면 똑바로 하면 기름재가 없습니다. 알았어요? 기름재가 똑바로 하게 보게 되면 이거 중서, 한 점 중서고 유종이면 하나, 8단계면 8단계 하나, 두, 하나, 둘, 셋, 넷 중서고 이 손이 보일 뿐이에요. 손 상대가 되는 것이 남북이 무늬가 되어주는 거. 같이 균형이 되면 영혼이 같을 수 있지. 같이 크게 되면 영혼이 무늬도 크고 컸다 작으니까 어? 하나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무엇이 하느냐 이게 사랑해봐요. 사랑하고 사람하고 사람이 멈춤이냐 사랑이 멈춤이냐. 아, 여자, 남자, 여자 가운데 몸뚱이가 뭔침이냐? 마음이 뭔침이냐? 어? 여자 앞에 남자라는 여자가 마음 대신에 같으면 남자 같은 어떤 남자든지 하나 되지 않거든. 맞아야 돼. 무엇이 맞으려면 외쪽으로. 손 길이도 맞아요. 발 길이도. 맞아, 이거. 눈썹도 있다, 코, 코도 있다, 다 맞아. 그 눈, 얼굴 가운데 그 하나의 열 가운데 여기서 매덕의 사람이 전부 다 달라. 과연 하나, 둘, 넷, 셋, 넷인데, 네 가지 눈, 코, 귀, 귀 중심 삼고, 그 꼭대기를 보고 수평을 보면 다 생기는 다 같은 여자도 네 가지 같고 남자도 네 가지 같은데 그 어떻게 하나 되느냐? 어? 거기 대응이 있으면 동결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것은 그걸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될 때 그것이 그릇인데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여자의 그릇에는 남자를 담고 남자의 그릇이 되려면 남자는 엄포게 위하라고 하셨는데 수평으로 그려놓고 뭐 그러니까 하나도 되지.
가늠하더라. 힘도 아니요, 분포도 재능도 아니요, 무엇이냐 이것이 사랑을. 그러면 생겨나기를 생명 때문에 생겨나느냐, 사랑 때문에 근본이 뭔지, 뭐 우주의 근본이 생명, 생명이 뭔지냐, 사랑입니다. 큰 것이 무엇이냐, 그가 생명보단 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기 크기보단 더 무한히 클 수 있는 것은 사랑 가운데 있어서 내가 내 자체에 맞는 걸 보고 크고 작아도 하지. 근본은 무한대 우주를 조시어 욕구가 운동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은 짧습니다. 사랑은 영생. 영생은 키만 큰 것이 아니야. 이 키만 컸으면 반드시 수평이 따라서 그래. 수평이 커졌으면 갑자기 커지면 이 종축은 작아집니다. 그 시대 차이에요. 시대에 있어서요. 이런 일본을 와든 태풍 니하고 200 니하고들은 태풍 공식이 왔다 갔다 하는 분 공식. 그러나 니하고도 니하고도가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 아니 돌고 돌면서 이렇게 전부 다 바꿔진 머리 됐던 것은 공지가 되고 공지 됐던 것은 머리가 무엇을 중심 삼고 보이지 않는 중심 그걸 배꼽이라 배꼽 해봐요. 왜? 배꼽은 배꼽이지 왜? 두 배 되는 전 두 배 만들어야 할 존재다. 남자도 배꼽이 있고 여자도 배꼽이면 배꼽 배꼽은 200이면 400 네 쪽은 네 400이 하나 그 400 네 쪽은 400을 연결시키는 그것이 사랑이래. 사랑을 관계에 맺지 않으면 영속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배꼽하고 천대 후에 후손의 배꼽하고 할아버지 배꼽이지만 천대 후에 손자는 배꼽이 몇 개예요?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 이름은 같은데 크기는 얼마나 몇백배 되지만 컸다 작았다 하는 것은 동그란 그 적을 맞추는 것은 내가 동그란 걸 맞추기 위해서 크고 작는다 이렇게 된 목적이 사랑의 크기가 동그랗게 되기 위한 것이 사랑 때문에 되지 생명은 그 전통의 어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싶지 않은 사랑에서부터 사랑에서는 달라져요. 재미있는 것이 가나다라 마바사 해봐요. 가나다라 마바사 사할 땐 나만이야. 내가 가나다라 나만이야. 그 가나다라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건 여자도 여자도 필요한 가나다라고도 어디 가서 만나느냐 동그라지는데 몸에기지면 몸에기는 한번 마치 동그라지는 말이야 사방을 말해서 그 동그라지면 억천만 각도가 있는데 어디 갔다 맞더라도 맞아 떨어집니다. 아버지 어머니 죽을 때는 그 혼자 죽은 것들이 영계에서 상대를 내가지고 가정을 데려와서 아버님하고 있어요. 혼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생각 죽은 것이 슬프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세계에 들어가면 그 사랑의 자체에 대해서 내 자체가 그걸 보장이 살 수 있는 그 마음
많은 아들, 딸을 몇만 명이라도 내 아들, 딸은 사랑과의 줄에 띄워버렸었어. 그 사랑, 여러분 그렇잖아요. 짝사랑에서 죽는, 영원한 짝사랑 상대인데 죽었어도 먼 밭에 가서 바라보야 태양을 죽은 삼고 생명을 얻는 태양을 먼 밭에 보면 반드시 기림자가 생겨. 기림자인 죽었어. 이 뒤에 먼 허리만큼 크게 기림자 가까이 되면 정그래서 정어정착이라는 말은 말 정어정착을 말해서는 돌릴 것밖에 없어. 정어정착이라는 말이 어두운 자리요. 해가 여기에 나게 되면 수직이 있기 때문에 빛은 없어져요. 어디 가서 바꿔지냐. 심장과 폐장, 신장은 중생이라고 동서남 하나리 더 이상 동서남 삼면을 상대 심장도 삼면을 위장, 폐장, 신장, 심장도 심장, 위장 이렇게 되면 홍디 물 이 많은 사람이 남자들만 이렇게 앉으면 많이 앉아가지고 남자들만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겠어? 12개 남자 가운데 11줄기에 13 남자 가운데 여자 한 사람 있으면 10사람 남자들이 여자 한 사람의 전부다. 같은 줄에 있다면 열 아들, 딸도 어머니 가운데 전부다 연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생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의 뿌리는 남자가 있고 생명의 뿌리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 갖고 이길 수 있느냐? 여자에게는 요궁이라는 게 아니고 남자 애교와 자궁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자 자궁이 있어요? 어? 그거 여자 때문에 내가 원해서 우리 세상에 여자 한 번은 할머니가 원해서 생겨나냐 우주가 원해서 생겨나냐 아기 주머니? 에? 남자 여자라는 사람 몇 억만 명 됐어도 그 억만 명을 길러놓고 억만 명을 난 사람은 누구냐? 에? 누구냐? 어머니. 여자에게는 자궁이 있으니 하나님이 지을 때에 그 자궁을 만든 여자를 노루기를 만들기 위한 거야. 하나님도 어머니가 있었나 없었나? 하나님이 어머니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자궁이 있었나 없었나? 없는 데서 태어났어. 없는 데 있어서 존재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 그러면 진화놀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모델 자기가 모델이 되고 싶은 천만인을 대표할 수 있는 모든 노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키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아? 모델은 참된
때같이 얼굴도 무게도 나가면 안 됩니다. 어? 휘치는 신화될 텐데, 뭐들은 여러분 참대가 자랄 때 80년 자랄 참대는 4인치, 3인치 넘는 참대는 말이요. 하룻밤에 다 커요. 말이죠. 죽순이 있는데 죽순이 어머니 새끼 뿌려서 가지고 조그만 죽순이 되어가지. 그 아침이 되게 되면 죽순이 어떻게 키가 어머니 키만 커져. 그래 참대라고 해. 참대. 대가 같다. 그러면 그거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충실에 대해서 송죽 같은 절개 해봐요. 송죽 같은 절개. 왜 송이야? 송년의 피는 떨어지는 계절이 정하지 않아서. 사랑이 중요해, 영혼이 중요한 사람들보다 같은 사람이 설립술이 몇 년 만에 떨어지나요? 네? 겨울에 다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만 자란 것이 아니다. 언제나 자란다니. 설립살이 풍을 받게 된단 말이야. 명년에 내명년까지 자랄 수 있는 맥을 알아요. 드러나지 뭉쳐있다가 여름 기후가 추운데 배대면 그 웅크러지던 것이 그 기후가 되게 되면 같은 게 한꺼번에 다 큽니다. 설나물도 해마당 다를 때는 이렇게 핍니다. 나이트. 3대 매지와 같이 소나무 다른 것에 종대 종성고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 참대 매지가 자라니 백년 자라 참대도 올바른 매지가 맨 처음엔 모르지만 크게 되면 말이야 둘레가 크잖아요. 거기 물이 생깁니다. 가운데 피고. 사람도 늙으면은 살은 없어지고 뼈가 살 돼 살이 없으면 뼈를 든든하게 돼.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묻혀놓고 보고 되면 양심적인 사람은 뼈가 오래 안 없어져요. 남자야. 왜? 그 자손들이 네? 선한 사람은 오래 사는 거야.
열 사람, 백 사람이 있으면 선한 것은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세 자식이 많이 둔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 무덤을 찾아오니 정서의 뜻배가 줄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흙들도 좋아하는 거야. 아, 응? 이런 곱부가 밟다가면 물 마실 물이 없습니다. 다 쏟으래. 이거 여러분 물 먹을 때 물이 고맙소, 곱부가 고맙소. 곱부는 영원히 남는데 물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어. 한 번 줄어들면 어떻게 나와야 또 보충돼야 돼요. 어? 지금 먹어도 사과 한 번 먹은다면 이게 어디서 보충돼야 또 먹지? 예? 문제예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옷도 조금스러운 나 입었는데 그게 도둑질해가지고 입었다고 생각하라고요. 어, 잃어버린 사람, 만든 사람 얼마나 슬퍼하겠나. 그 느끼는 그것을 무엇이어야 됩니다. 도둑질해가지고 갖다 모으시기 위해서 훔쳐가는 사람 없습니다. 며칠 있다만 비싸게 팔 수 있으면 후덥도 팔 수 있어. 자기가 만들어 가져가지고 정성들을 팔 수 없습니다. 억만 금을 주더라도. 왜? 거기 사랑이 가져야 돼. 그 아래 사랑. 여러분들 선생님이 선생님이 선수를 놔주면 놔주질 않아서 놔주면 어디 갔다 왔는데 많은 사람 떠나면 말씀 없어졌어. 도둑놈 도둑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고 100개 여기 몇 사람 왔어요? 오시며? 오늘 몇 명이야? 오시면 난 인원도 보고 앉아가지고 만나기 처음 되는 여자들 만나가지고 말하고 있던 나도 미친 사람이지. 미쳤던 건 통했다는 사람이다. 어? 이 사람, 저 사람, 도양 사람, 서양 사람 다 선생님이 영국 가도 영국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날 좋아해. 선물을 숨겨주는 사람은 여자지. 남자가 숨겨, 여만해서 자랑스러워 해주는 여자들은 선생님이 뒤에다 갖다 놓고. 그럼 선생님은 보지 못해. 그 예물을 전가해야 됩니다. 인사. 고맙다. 마음을 그려야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연의 환경이 그런 것을 환경이 좋아하니까 그 환경에 살아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좋은 여러분 환경을 떠나서는 크고 작을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 그래 여기 갔다가 남다리 무슨 떡잔치를 내는 것도 이건 뭐 이건 뭐 몇 분도 안 되는 거. 어쩌면 큰 채소방에서 팔다 난 거 그냥 싸구려 해다가 다 모아놓고만. 다 모양은 다 옷에까지 물고 있지 이게. 어느 거 고지가겠다 나타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렇지만 이것은 선생님도 알고 하나하나는 귀찮으니까 어? 찰떡도 큰 판에 쳐가지고 묶고 싶은 사람 배고픈 것이 전부 다 박보세이든가 무슨 보세이든 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어떤 뭐야? 명사를 떡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빨리 5시 눈 뜨다 말고 간다고 했는데 네. 얼마 됐나 봤어요? 지금 7시입니다. 아, 지금 7시 됐습니다. 딱 시간 됐습니다. 아, 내가 선생님이 7시 잊어버렸길래 7시 떠나기 전에 떡을 해둘 거야. 어? 떡 말씀하시길래. 그 좋아요. 사랑하는 말씀은 선생님은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서로 봐요. 잊어버려야 밥 안 먹, 밥 안 먹어. 그래. 밥을 먹고 자야 된다. 밥을 먹고 일해야 된다. 사랑을 갖고 사는 사람은 밥을 잊어버리고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어? 오늘 아침 점심 저녁도 안 먹고 말이야. 아침 가져와라. 밤이 7시에 아침 7시 가지고 아침 가져라 해줘. 종일 먹지 않아가지고 지저귀 넣어서 밥 가져 아침 가져와라. 아! 옆에 있던 아줌마들 웃어. 밤 7시입니다. 밤? 밤이 어떤 거야? 밤은 사랑 앞에 몽땅 삼켜버리고 낯을 잡아먹어. 낯을 잊어버려. 늙은 할아버지가 젊은 셋이가 나보다 더 나이를 사랑했어요. 그래 위대한 것이 사랑이야. 천년 만년 가더라도 사랑이 어떻게 변태증이 없나. 번성대로 컸다 작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적이 작아진 종척이 높아지고 종척이 저 낮아지면 행적이 넓어지고 정축이 몸에 그냥 밑창에 넓어지고 그래요. 어? 여러분 하나가 불행하다고 여러분 하나가 불행하지. 불행한 사람을 너희들을 행복해서 많이 행복을 잡아먹기 때문에 불행해서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을 놀아주게 사랑을 떠났다면 알게 될 때는 고맙겠어. 나를 위한 사랑만이 아니라 만민이 사랑 가운데 하나 되길 바라는 태어날 때 엄마 할 때 애기나 송아지나 하는 사람 엄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송아지도 낳기가 쉬웠겠나? 어? 네 다리 송아지가 낳자마자 이르셉니다. 낳자마자 고로 얼마나 돌 닦았으면 얼마나 배 안에서 어머니의 배를 흩어댔고 훈련했기 때문에 훈련장에 쉬지 않게 훌륭하게 저렇게 했니 얼마나 수고했나. 그보다 위대한 것입니다. 어? 그런 좋은 선을 길러가져가지고 선은 판례 갈 때 도살 때 목장들은 한꺼번에 몇백 마리를 팔아요. 몇백 마리 몇백 일 잡지 않습니다. 그럼 전기장치로 한꺼번에 다 툭 죽어버려요. 여러분 전부 다 2차 전을 해. 에? 에? 독일이 에, 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뭐 몇억 사람을 죽였다고 하지만 말이야. 죽인 것보다도 그런 용맹의 세계에 이상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을 무척 잘하거든. 내가 이 여러분을 제스 왜 문청재는 사람 와가지고 이런 각국만을 모아가지고 여사스럽게 다 만들었어. 일본에 있는 아줌마들도 여기 왔던 가고 싶지 않을까. 남편도 잊어버리고 할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여기 있을 때는 여기만 영원히 가고 싶은데 일주일 동안 있던 눈물을 흘리고 돌아섭니다. 왜 내가 눈물을 흘러가? 어젯밤까지 사랑한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돌아오길 기대했는데 장면 장면 맛이 달라지고 장면 장면
모양이 달리 보이기 때문에 사랑에 처한다면 나쁜 것도 좋게 보이고 미운 것도 곱게 보이고 그게 병입니다. 그 병에 걸리면 정상적인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은 차원 높은 몇 층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내리뛰어요. 응? 영역에서 내릴 때는 죽지 않습니다. 내릴 때 또 여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큰, 더 큰 데서 뛰려고 해서 내리듯이 반발력이, 반작용 힘이 높이 들으니 더 높은 데 가서 더 높이 뛰어갔다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행복한 자리들. 죽는다고 죽는 맞음을 하거든. 맞음이 원통하지만 거기에다 똥똥똥 날아갔어. 새들 가운데는 말이요, 어? 아장아장 이렇게 그런 사람이서 타고는 사람 두 종류가 있어. 일본 사람은 말이요, 매디매디 힘인 거예요. 이렇게. 한국 사람은 똥똥똥똥똥. 일본 사람 차이게 미안합니다.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은 작습니다. 일본 사람 열 사람과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커, 무거워, 어? 생긴 것도 미끄러운 게 잘생깁니다. 아, 제일 못생긴 사람 여기 앉았는데 여러분 눈에는 사랑의 보따리를 갖고 보기 시작하면 문청재가 내가 알든 만났든 첫번 문청재가 이건 별스러운 문청재가 돼요. 저기는 훅 날아와 여기 앉습니다. 앉는데 불구하고 옆에 있는 어머니가 이 쌍년을 미워하지 않아. 그게 힘든 거예요. 같은 여자에서 여자가 선생님 무릎에 아주 전부 다 목을 안고 키스하게 되면 너들 옆에 있는 거 보고 참을 수 있어? 이 쌍년이야.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누르기 사랑입니다. 자, 그만큼 말 그만하고 끝을 맺자고요. 여기에 통일교회가 핵이야, 문청자가 핵이야. 집이 핵이야, 사람이 핵이야. 사람 때문에 집이 생겨서, 집 때문에 사람이 생겨서. 알긴 아는만 사람 뭐 때문에 뭐라고요? 가나 다라 마바 사 아자차 카타 파하. 어? 일곱 일곱이야. 우연일치가 아니야. 사 아 사에 사람 할 때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만 사랑할 때는 이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눈 봐도 이쁘고 코봐 각도가 없어. 통그러워. 오라쇼가 각도가 없어. 불란서가 그러면 무슨 박물관이 있나? 루블. 그거 알아요? 루블이 뭐예요? 같은 종류의 물건을 불란서가 다 갖고 있다. 루 할 때는 나기 전, 나기 후기예요. 같은 종류의 인연에 서성이 있는 선. 루블 박물에 없는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박물관 전체의 80%가 사람을 닮고 사람을 위한 같은 점을 좋아하고 나빠하든 불란서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란서 사람을 좋아하는 나빠도 하거든. 응? 불란서 남편은 나만은 좋아하지만 그 남편은 나보다는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는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물건을 빼지 않고 갖다 놓으면 그 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이 된다. 철론전 사람의 말론전 선우를 주무삼고 그 시대에 특별했던 대표의 종류라고는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그 남아져가지고 누구의 같은 수의 자리를 양반 불란서는 위대한 문화를 지배할 수 있는 것. 그 불란서 말, 뭐 불어만 하게 되면 정치의 사람도 전부 다 불어만 하게 됩니다. 그 루블 박물관에 제일 잘난 미인의 사진인데 그건 뭐라고 그래? 모나리자. 어떤 각도의 모나리자 앉은 그 사람은 각도에서 보게 되면 미인 아닌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다. 모나리 뭐에 앉았더라도 여왕 같은 세계 하나밖에 없게 미인이야. 그러면 치마 아래 모나리자 치마를 바르면 치마 받고 좋아하나 모나리자 어디를 좋아하나. 치마가 붙더라도 모나리자의 사랑을 붙들고 있다 할 때는 이봐 천만 금 주고도 안 받고. 여러분 포켓에 말이요, 포켓에 여러분 포켓에 선수금 다 있지요. 선수금 다 내라 할 때는 선생님이 하나의 선수금이고 아이고 뭐야 또 이상한. 간단하게 누구라 다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이런 건 만장에 있더라도 선생님이 갖고 쓴 것은 만 사람 선적 가운데서 만 개를 준다도 안 바꿉니다. 요 사랑을 느낀다. 선생님과 같이 코를 푸고 선생님 포켓에 들러가 같이 들어가 나갔는데 네? 이 선수분 갖다 선생님 포켓도 따라 들어간다. 부대 뚜껑에 뚜껑 받다가 김치떡으로 철론 이거 붙들고 있어. 철론 또한 같이 있으면 철론 부모도 행복하다. 순식간에 선생님은 철론 품고 살 수 있는 선생님보다 더 부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이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상하지요? 선생님 갖고 좀 달래는 내가 어떻게 내가 줬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9만원 대가를 그리고 나한테 키스를 한번 해주고 봉해줘야 되면 선생님 그거 안 돼 그러지 그 이상 할 수도 있지. 사랑에는 경계선 없어요. 어느 받은 사람들 이게 주문 적혔는데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어? 팔 때 좀 사람 가재라고 어떤 빵을 붙더라도 집어던지면 서수시한테 자기 네? 불화자 여자 그 안에다가 숨기고 가져와서 빨아가지고
선생님 말할 때는 얼마나 영광스러워. 빨아가지고 사랑하다가 빨아가지고 또 사랑하던 그건 위대한 사람이래. 그걸 안 되면 선생님이 잘 오겠으면 더 좋은 옷을 하나 벗겨준다 얼마나 좋겠구나. 이것을 바꿀 때는 안 바꿉니다. 이걸 옷에다 이어가지고 있는 데는 거예요. 아, 사랑스러운 빼놓고 싶지 않습니다. 어? 그 욕심쟁이로 할 수 없어. 사랑이 그런 거예요. 기때문 몇 억만 돼 가지고 더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건 사랑. 끝이 없어. 자, 그만하고. 아까 얘기를 얻어서 하나 들어가자면 말이야. 하나가 좋아, 천이 좋아. 좋구나, 무슨 사랑을 주면서 사랑이 올 때 다 없어져요. 모르는 세계가 아는, 안 되는 세계에 왜 따라가지. 모르는 세계를 따라가야 되는 게 종교의 길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전부 다 개척 개방을 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통일교회가 그런 통일교 화합이거든요. 우리 엄마, 그러던 어머니가 아가씨로 왔지만 이제는 세상에 꼭대기 세가지고 만민을 왕권 몇 개 가지고 왕선들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숙제되고 큰 숙제, 그 고개를 넘어서요. 그걸 다 모르지만은 그런 자리에서 생각하는 말, 노래도 많지. 봄 노래 하나 할까요? 응? 봄 노래. 응? 봄 노래. 오직 앞서가자 해가 눈 입어 저 이러시면 저게 안 보이잖아. 돌아가자 해가 지는 이번 밤 황소울레 불경소리 자고 깨는 농부야 우리 나라 천지로 어서가자 어서가 와우와우와 앙콜 앙콜 앙콜이 목이 세가지고 이상한 노래니 나도 그 노래 듣기가 거북한데 노래 잘 들고 좋아하는 사람 듣기는 죽어도 듣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은 이 자리를 어떻게 도망가느냐. 노래 산유 하나 부르시죠. 아버지. 네? 산노래 누가 하실래요? 산유 아니고? 산유하자.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피네 겨울밤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큼 혼자서 비어 있네.
하늘에서 사는 작은 새도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산으로라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꽃이 지네 Everybody stand up please. 야야야 또 와야지 백금 해버리시라고 다 일어서서 백금에 거성노은 왕관을 준다 해도 우리 바 갈아주는 얼룩소만 못하더라 순정의 샘이 솟는 내 젊은 가슴 속에 내 맘대로 오늘을 꺾어도 울고 내 노래 곡조 따라 참새도 운다 세상을 살 수 있는 황금을 준다 해도 갈아주는 은 얼룩소만 먹어라 순정해요 순정해 샘이 솟는 내 젊은 가슴 속 내 맘대로 토끼들과 얘기도 하고 내 노래 곡조 따라 세월도 끝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 일취월장하시길 염원하면서 억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권 수립 승리 억만세! 승리하신 만왕의 왕 천지인 참부모님 억만세! 제21회 7.1절 제15회 7.8절 억만세! 야 형제나 예. 너 하나 먹어라 아버님 놔주라고 해 놔주라고 예. 난 말을 해야지 예. 예? 이제 내가 놔줘 예. 또 나기 전에 또 간 게라도 놔줬다는 조건을 줬지 예? 받아 안 바꿨나 바꿨나 이럴 때는 바쁠 때는 말이야 뿌려주는 거야 뿌려 세상에 교주님이 사랑한 사람 떡을 뿌려줬다는 좀 무식한 사람 나 안 박아도 사랑단체에 나고자가 됩니다. 같이 왔으면 같이 받아먹어라. 자 야야야 너는
이것들 놓아줘라. 사랑은 열매도 말이야. 사랑은 뿌리고 둥글도 열매들이 전부 다 둥글둥글에 매직 없습니다. 이거 다 사랑을 들게 줄줄이 달려가 둥글둥글 다 개성질이지. 이거는 던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후! 우후! 오오오오 나 저기 사진을 때리고 싶다. 내가 약속은 그 가점은 10만원 10만원짜리 스포 거기 듣게 될 때는 아이고 저렇게 던져준 이것이 동그라니까 멀리 갑니다. 그저 던져 멀리 안 가. 멀어서 다 놀아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원만해야 됩니다. 원만. 종행 전도다 원만해야 됩니다. 내가 떠날 때 이렇게 놀아준 거야. 그냥 말만 하다 보면 얼마나 재수가 없어. 빨리 다 놀아주라고. 오늘 생일잔치 할 때 생일 된 사람 나오라고. Who's your birthday? Today's birthday. 오늘 단독일. 아이고, 탐스럽다. 생일 된 사람들은 놀아주라고. 이게 뭐야 이게? 호박이야? 뭐야? 그레이트 프루트. 어? 안에 핑크 색깔인 거. 아 이게 귤이야? 그레이트 프루트. 아 그레이트 프루트. 네, 안에 핑크 색깔인가 아시죠? 뭘 먹다 못 갔네. 유종이 하나 가지고. 말라지에 가서 숨. 달랜다고 주나 웃는 거지. 두 사람이 많아서 늦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 입들 나무가 보트가 차 실고 갔습니다. 어? 보트를 차로 실고 그 하나는 갔고요. 하나는 후보 때문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그 탐사로 다 같이 출발했습니다. 이것도 바나나. 네. 바나나 말고 그거 들고 그 빼주라. 네. 양창식 대표로 오늘 뭐 양창식 얘기 잘했어. 양창식 노래나 빨리 해라 야. 빨리. 노래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명령을 받고 우리가 그 종종 메시아로 출발하던 역사적인 7.1절이 벌써 2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생각납니다. 모두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부터 조국을 찾는 운동을 벌였던 걸 돌이켜 생각하면서 고향무정 부르겠습니다. 구름도 울고 넘는
울고 넘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산골짜기엔 물이 마르고 기름진 전옥당 잡초에 묻혀 있네 새들도 집을 찾는 집을 찾는 저 산 아래 그 옛날 내가 살던 고향이 있었건만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바다에는 배만 떠 있고 어부들 노래소리 머진지 호래일세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고대하게 책임됩니다. 낙동강 오리알 지금 낙동강 강바람이 심마폭을 스치면 구린가 노라버니 소식이 오네 큰애기 사공이면 누가 뭐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에야 대야 노를 줘라 삿대를 줘라 후보댐 강바람이 안가슴으레 치고 고요한 처녀 가슴 물결이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부모님 그 말씀이 수줍어질 때 에헤야 대야 노를 줘라 사태를 줘라
라스베가스의 네. 그 생활, 신앙생활의 차이점과 지금까지 활동한 그 차이점을 말씀하십니다. 라스베가스는 우리 섭리사에 참으로 중요한 그런 성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3년 전부터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섭리를 주도하시고 이곳에서 새 역사를 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해방시키시는데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시키시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라스베가스이기 때문에 우리 뜻을 따르는 그리고 축복가정뿐만 아니라 절 인류는 역사를 두고 이 라스베가스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고 이곳이 성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순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되었다는 점 진정으로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부모님께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라스베가스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포기가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나무 그리고 이곳의 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공적으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물을 주고 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이 라스베가스가 있기 전에 후보댐이 있었다. 후보댐에 물이 있음으로써 이 라스베가스가 오늘 이런 도시가 형성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이 라스베가스는 어떤 도시로 인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도박의 도시, 그리고 타락의 도시, 음주, 마약, 마피아 그런 도시로 인상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심판받을 곳이 어디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라스베가스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또 헐리우드의 어떤 영화 감독이 2012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심판이 있을 때에 맨 먼저 라스베가스가 지진이 일어나고 라스베가스가 폭삭 가라앉으면서 저 라스베가스의 상징인 윈 호텔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곳이 사탄의 문화가 꽃피어 있는 곳이고 죄악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는 망할 수밖에 없고 이 라스베가스는 지구상에서 있어서는 안 될 곳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 도시를 왜 찾아오셨을까? 이걸 생각해 볼 때에 인류가 머지않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고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남미의 마야 카렌다의 예언이 세계 모든 예언들이 이제 지금이 말세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2013년 1월 13일을 기원절로 더 이상
멈출 수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기원절을 선포하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천지가 뒤바뀌어야 하는 이런 시점에서 말세적 현상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쓰나미와 화산 폭발과 가뭄과 질병이 창궐하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무슨 그 병이 있어서 소, 돼지 400마리가 부재역이 있어가지고 400만 마리를 살아있는데 땅에다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에게 닥치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아버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고생하시고 참으로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정성들이신 심각한 나날을 보내신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곳이 어딘가 찾아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인데 아버님이 이곳에 오셔서 소돔과 고모라성과 같은 곳이니까 이곳에서 너희들이 의인 20명 이상을 찾아라 말씀을 주셨고 또 하신 말씀 중에 진짜 통일교인 5명만 있으면은 내가 통일교회를 새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진짜 통일교인 5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미도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님께서 이곳에 사막이고 황무지고 죄악의 도시인 이곳에서 통일교회를 새로 출발하시는 그런 신념과 그런 결의로서 아버님이 이곳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의인을 찾으러 다니면서 처음에는 영문 자서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어 자서전을 보급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서전을 읽고 감명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총소론, 창조원리, 말세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원리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너희들 누구 만나느냐 매일 밤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누구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내일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바로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꼭지를 따시는 그래서 아버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직접 전도하시고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 여기 일본 분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3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서 LA에서 여성연합과 더불어서 활동을 했던 네이코 닥터 네이코를 아버님께 소개해 드렸더니 아직도 완전히 신앙이 덜 된 사람을 데리고 와라 한국의 천정국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아버님 앞에 데리고 왔더니 그가 영계의 자기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레이코짱 레이코짱 하는 음성과 아버님께서 레이코상을 요 앞으로 불러라 하는 말씀과 겹쳐져서 그가 아버님이야말로 자기가 존경했던 영계간 아버지가 아버님 앞에 자기 아버지 이상으로 잘 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면서 그가 아버님 앞에 부모님 앞에 오체 경배를 드렸으므로 말미암아서 부모님 앞에 이제 하나의 의인으로서 후보자로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해서 미미상을 또 우리 양창식 회장께서 소개했더니 데리고 와라 밤 8시 반 넘어서 퇴근하는 사람을 집에서 불러가지고 아버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동안의 얘기를 원리 말씀과 여러 얘기를 해줘라 해서 말씀을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 자서전이 나와서 아버님께서 12만 권 이상을 돌려라 하면서 하시면서
강원도 교구장을 하시던 우리 박원근 교구장을 부르셔서 대표적으로 찬송회를 많이 들렸고 또 승리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부르셔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자서전 바람을 일으키면서 12만 권 이상을 돌려라. 일본 선교사들도 그리고 미국에 있는 우리 식구님들도 이제 미국 협회에서 이곳에 공문을 내서 많이 오도록 해가지고 이제는 12만 권을 넘어섰고 13만 권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도시에 의인을 찾으시고 그리고 13만 권 자서전이 공항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호텔 간부의 사장실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님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도시에 희망이 없고 타락의 도시에서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이 아버님의 칠전팔기의 그 정신, 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신 문선명 선생님의 그 생애 노정을 잊고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그리고 도박으로 타락의 늪에 빠졌던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가슴에 희망의 태양을 안고 살기 때문에 죄악이 물러가고 검은 구름이 물러가면서 이곳에 희망과 생명과 그리고 새 시대를 활짝 여시는 이곳이 되었기 때문에 이 라스베가스는 죄악의 도시에서 이제는 써니시티로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곳으로서 이곳에서 참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곳으로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배를 드리러 와야 하는 그런 성지로서 이곳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참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따라다니는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 3월 16일, 천력 3월 16일 부모님 성원 52주년 기념을 기해서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셔서 훈독회를 시작하시면서 물 한 모금 안 잡수시고 12시간 30분 동안을 아버님 혼자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자리에서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선천시대는 지나가고 후천 개벽시대가 실질적으로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나를 좋아한다, 사랑한다 했는데 나를 잘 믿는다 했는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다.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마라. 지나놓고 보니 너희들 다 거짓말이었지 않느냐. 일본 식구님들도 제주도에서 청평에서 모여있을 때 아버님께서 너희들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아버님이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앉아서 아버님 앞에 답변을 드릴 때에 아버님, 저희들이 아버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넙죽넙죽 대답은 큰 소리를 잘 쳐왔던 우리들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선천시대를 돌이켜 볼 때에 진정으로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느냐,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했느냐, 그 말이 아버님 보실 때에 아버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다 지금까지 거짓말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심각하게 하신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절대 복종만이 남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제 죄악과 탕가무 시대, 선천시대를 보내고 후천시대를 활짝 여셨는데 과연 선천시대와 후천시대의
우리의 달라져야 할 모습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라스베가스도 부모님이 오시기 전과 부모님이 오신 이후에 외형적인 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스베가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라진 거 있다면은 아버님의 자서전을 가정가정에 모시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님의 그 말씀을 아버님의 자서전을 읽음으로써 희망을 갖고 거기에서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내적인 모양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선천시대는 어땠느냐?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우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 거짓말하고 아버님 앞에도 불순종하고 그래왔던 우리들이 이제는 후천 시대를 맞이해서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중심 삼고 오직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가지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절대 복종하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되겠는데 마야 카렌다에 보면은 2012년 12월 21일 날이 말세인데 그때는 지구의 바깥에 떠돌던 행성들이 지구에 부딪혀가지고 지구가 파멸되거나 완전히 지구가 심판을 받아서 없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구가 달라지는데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은 입이 떨어지지 않고 나쁜 데를 가려고 하면은 발이 떨어지지를 않은 그러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강연 속에서 주신 아버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정오 정착적으로 우리의 양심의 변화와 우리의 양심의 대혁명이 일어나서 진정으로 그림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통일교인이 되었을 때에 이것이 새 시대를 맞이하는 후천 개벽시대를 맞이하는 통일교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저 자신 한없이 회귀하고 반성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연문 속에 아버님은 이미 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화신경 13장에 보면은 예집트에서부터 출발한 문명권의 이동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양 물질 문명이 마지막 미국 축복받은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준비된 미국으로 와서 동부에서부터 서부로 와서 이것이 환태평양 시대를 거쳐가지고 동양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베가스요 수차에 오셔서 한국으로 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회를 하시고 또 한국에 가서 대회를 하시고 그런 일련의 섭리를 통해서 볼 때에 아버님은 이곳에 오시어서 당신의 심각한 기도와 정성으로서 서양 물질 문명의 막을 내리고 그 서양 물질 문명이 동양권으로 가서 한국에 하나님의 조국과 하나님의 고향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볼 때 그 섭리를 어디에서 와서 하셨는가? 라스베가스에서 그 섭리를 한국으로 이동하시고 동양권으로 이동하셨던 그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세계의 문명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동이 되겠습니까? 평화신경을 수없이 읽으시면서 환태평양 섭리를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바다에 나가시고 강에 나가시고 파도와 싸우시고 그러면서 이걸 옮기시면서 이제는 양력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천기 원년을 창렬에 선포하시고 그래서 천력을 곧 음력을 중심으로 나중에 천력은 완전한 천력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는 동양권에서 썼던 음력을 중심으로 아버님께서 천기 2년을 선포하신 것은 이제는 서양 물질 문명이 막을 내리고 동양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조국 코리아에서 우리 부모님
조국이고 고향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의 고향이 되어야 할 한국을 중심삼고 새로운 문명권을 여시기 위해서 이어라스바야스에서 천눈을 몰아서 동양권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혼자 그 등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옮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생각할 때 이곳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손에서 여러 숫자를 많이 세십니다. 숫자를. 그리고 2년 전에 아버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주역풀이도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날 주역학자를 불러가지고 주역에 대해서 3시간 이상을 말씀하시고 끝난 뒤에 질문이 있으면 해라.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어떤 주역학자는 아버님 낚시를 좋아하시는데 낚시 나가셔서 뭘 보십니까? 그렇게 아버님께 여쭈니까 아버님은 서슴없이 빛을 거기에서 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역학자가 나중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더 이상 물어볼 말이 없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관상을 보고 모든 사물을 볼 때에 숫자로서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빛을 통해서 그 빛의 칼날을 분석해서 그 본질을 파악하는 그것은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들이시면서 파도의 물결이 일렁거리고 태양빛이 크게 비쳐서 빛이 반사되는 오색 영롱한 우리는 보면 파란 색깔밖에 안 보이는데 아버님은 거기에 오색 영롱한 희시때때로 달라져가는 그 빛의 그 칼날을 아버님은 보시고 시운을 읽으시고 그리고 때를 앞당기시는 그런 섭리를 해왔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 주역학자가 더 이상 물어볼 말씀이 없다. 뭐 관상이 어떻게 생기면 어떻고 뭐 어떻게 사람 키가 크면 어떻고 이런 건 하수라는 거 하수. 마지막에 빛을 분석하는데 그 빛에 대해서 그 칼라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할 말이 없다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아버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경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경이 뭡니까? 오시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받들기 위한 성경이었는데 그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로마 교황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메시아 노릇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은 자기가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앞에 나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책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부모님을 반대하고 부모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물질 문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뭡니까? 결국은 참부모님을 모시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서양 물질 문명을 중심으로 한 그 배후에 기독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기독교에는 막을 내리고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후천 개벽 시대를 활짝 여실 수밖에 없고 이제는 모든 인류의 양심에 정오정착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양심의 혁명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갖고 존경하며 경배하면서 사는 그날로 바꿔지는 때를 당기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라스베가스에서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부모님 진정으로 이곳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부단히 개척자의 정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아직 창조리도 끝나지 않았는데 데리고 오면 나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장이 데리고 왔더니 멱살을 딱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리 말씀 전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 될래? 제자가 될래? 여기 옆장에 그 빈터에서 그러셨습니다. 사막에서 그게 사막입니다. 사막에서 그러셨어요. 그 양반이 70이 넘은 사람인데
아버님의 그 위압관과 그리고 이미 천정국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냐? 예. 내가 시킨 대로 할래?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놔주마 해서 놔줬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순식간 30분도 못해서 사람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새로운 통일교인으로 진짜 통일교인으로 전도하시는 그런 심정으로 개척하시고 어제 그제도 이 황량한 사막을 거쳐서 섭씨 104도가 넘는데 구멍된 강바람이 시원한 강바람 부는 줄 알았더니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달리는데 그 열풍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참석자들이 전부 더위를 먹었습니다. 이 열풍 때문에 더위를 먹더라고. 어디 바람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신이 서라이벌 경기나 할 그런 이 코로라도 강 2330km를 다 아버님이 지금 답사하시고자 지금 후보댐에서 시작하셔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아 올라가니까 아까 우리 양회장이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 폭포가 있었습니다. 폭포가. 근데 아버님께서는 거기를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수영도 못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걱정이 태산인데 아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이제 수영을 못한 사람들일수록 눈치가 빠릅니다. 이거 어디 살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아 보니까 그 밑에 바위가 있어가지고 물이 계단을 통해서 폭포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배가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바위에서 이거 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냥 한가닥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가운데가 큰 바위가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 한가닥으로 내려오던 강줄기가 코로라도 강 영화에서나 보던 그 코로라도 강이 양쪽으로 바위 때문에 갈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바위가 있으니까 층계층계가 있으니까 물이 폭포수로 떨어지면서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이 또 양수가 또 합수가 돼요. 합수가 되니까 물이 돕니다. 그래서 배가 올라가다가 그 도는 지점에서 배가 빙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앞배가. 네, 앞배가 빙글 돌아버리니까 뒤에서 저 지금 배가 돕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말을 옆으로 오른쪽으로 붙어가지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선장인 줄 알았더니 그 극한 상황에 도달하니까 아버님께서 선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님께서 거기서 명령을 하시는데 최선장 뭐 이렇게 누구 이름을 안 부르시네. 최! 이렇게 부르시네. 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 사람 겁이 나니까 잘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에 가운데가 안전하겠다. 가운데로 가니까 오른쪽으로 그런데 왜 안 가느냐. 아, 이 경랑을 맞던 지역에서 그래서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니 무슨 뒤에 군더더기 말이 없어. 최! 오른쪽! 왼쪽! 이러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 배 북측에 선장이 되셔서 코로라도 강 2330km를 위에서 다 미국 사람들은 서라이벌 무슨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거 안 해봤기 때문에 서바이벌. 예. 그래서 그 고무보트를 타고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못 내려온 지역이에요. 왜냐면 어저께 훈독해 14시간 30분을 하면서 이제 그 고선장이라는 선장이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보니까 그 지도가 구글 지도에 쫙 나오는데 거기가 그렇게 층계가 있는 걸 다 인공위성으로 찍혀서 나오고 바로 거기서 한 2-300m 위에가 거기가 뭐가 있냐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전부 저 위에서 내려오다가 그 주차장에서 이제 배를 걷어가지고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못 가는 그 지역을 아버님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천 개벽 시대니까 절대 우리는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붙어서 한 10번 정도 시도했을 거예요. 10번 정도. 그 아버님께서 이제 내려가지고 몇 명이 그 가봐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야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은 거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몇 명이 내려가지고 탑사하러 이제 그 육지로 올라가서 거기를 올라가서 전부 탑사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그만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오시면서 후보 때부터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또 도중에서 이제 낚시를 하셨습니다. 어제 낚시를 하시는데 우리 배에는 아버님 타신 배에는 8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8마리의 고기를 잡으시고 출발하셔서 오는데 밤이 되니까 6시 반이 넘으니까 이 후보댐 그 코로라도 강물도 물결이 일어서 굉장히 파도가 심하고 어떤 배는 조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엔진이 꺼져 있어서 우리 앞에 가던 팀들이 그 사람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진두 지휘하시고 기관차로서 선장으로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면서 개척을 하고 사막에서 개척을 하고 계시는 데가 라스베가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우리 모두가 부천 개벽시대를 맞이해서 진정으로 우리도 부모님의 그 정신, 라스베가스의 그 정신, 부모님의 하늘을 대하시는 그 심정, 부모님의 그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 사상, 그리고 부모님의 그 철학, 이것을 상속받아서 여러분들이 새 시대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어제 그제 참으로 위험한 고비를 넘기시고 승리하시고 또 이제 배를 타고 그 이후에 이제 폭포 이후에서부터 계속 지금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선장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진정으로 부모님 이 라스베가스를 새로이 살리셨고 이제 코로라도 강까지도 부모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는 그리고 어제 가면서 10km마다 전부 다 앞으로 말뚝을 박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전부 그 깊이를 다 재했습니다. 배에 이제 깊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10km마다 그 지형과 그런 모든 수심과 그 다음에 고기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전부 생각하시고 산세를 생각하시면서 탐사하신 그런 노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걸 전해드리면서 부모님께 감사와 찬양과 오늘 이 명절을 맞이해서 크게 경하에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오늘 중요한 시간을 모시고 가졌습니다. 특별히 아침에 주신 말씀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해오신 모든 섭리에 참 총괄적이고 가장 중심된 말씀으로 아침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시라 생각됩니다만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부모님은 해오셨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그리고 그 폭이 굉장히 깊다고 하는 것을 원리 본체론을 교육하고 있는 제가 사실은 참으로 감명 깊고 아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조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정순 회장님이 주신 말씀은 전체적인 섭리의 내용을 부모님께서 해오신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부모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오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모든 섭리를 주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소망했던 그 창조의 내용은 외적 창조부터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오늘 이 세계를 수습하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방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오신 분이 우리 참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땅인 인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당신은 독생자다. 이런 말씀을 성서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못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에 어떤 누구도 어떤 서면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 근간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이시다.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완성했으면 참 부모가 되었을 것이고 그 실체 참 부모가 하나님의 그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 다시만 밤의 하나님과 낮의 하나님을 한 통일시키시는 그런 아담이 하와가 되었을 것인데 아담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형의 참 부모를 실체적인 아담이 하와가 참 부모가 되어가지고 모셔야 될 실체의 성전이요 아들딸인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와가 완성했단 말은 바로 낮의 하나님의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이 먼저 계셨죠. 그 마음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몸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의 하나님이 모든 만물세계를 짓고 인간을 창조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셨을까? 하나님도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분으로 계셨을까? 하나님도 성장하는 과정에 계셨을까? 그런 내용을 구체적인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신학이나 어떤 기성 종단에서 가르쳐있는 교리는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오늘 세상에 신학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상 중에 어떤 이론 가지고 부모님 해오신 일을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런 건 전부 다 앞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은 선천시대와 후천시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선천시대는 쉽게 말하면 아담 여아가 완성해서 실제 참 부모가 되었더라 한다면 무용의 참 부모를 모신 실제 성전이 되고 실제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가 원래 하나님이 소망했던 창조 이상인데 아담의 타락으로 참부모가 못돼서 하나님도 밤 하나님 낮이 하나님으로 갈라지게 되고 인간도 만몸이 갈라지게 되고 또 아담 가정에서 가인 아벨로 갈라졌습니다. 이 역사적인 내용이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보게 되면 가인을 사탄편에서 오고 아벨 하늘편에서 오던 것입니다. 이 두 주류의 역사가 인류 역사의 투쟁 역사고 이것이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류 민족과 세계 천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싸움의 마지막 결판장이 바로 대한민국이고 또 오늘 중동에서는 종교 중심한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도 2000년에 후아담으로 주던 예수님을 중심한 섭리가 종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종교의 분쟁이고 마지막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참 부모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말은 모든 분야에 끝이 났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끝이 났고 종교적으로도 끝이 났고 그 다음 어떤 사상적인 분야 어떤 제도 의식할 것 전체가 다 끝이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세계에 생겼습니다. 사탄세계에서 태어났어요. 사탄세계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유성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창조 이상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왕권, 무슨 정치에 무슨 대통령이 전부 다 앞으로 필요 없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아담 가정에서 잘못된 역사가 가인 아벨로 갈라놓은 역사이기 때문에 사탄편 그런 조건도 인정했을 거라는 편에는 그러나 이미 그런 때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한 이 땅에 실체로 오신 참 부모님이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시고 실체 하나님의 몸이 되셔서 제 창조주로서의 낮의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밤의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이제 갈라짐이 없이 하나님의 그 심정세계로 돌아가고 창조 본연의 아들, 딸로 돌아가야 될 그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때를 위해서 부모님은 사생결단을 했고 전력투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부모님의 일생의 한 생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생사를 걸고 결단하셨던 것은 한 시대시대마다 결단을 이어서 우리 인류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럼 오늘 세상에 어떤 주권자, 어떤 지도자가 제시한 그 내용은 앞으로 다 끝이 난 겁니다. 그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참 부모님께서 결단하신 어떤 섭리의 방향을 따라 인류는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배치된 것은 앞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국가도 부모님의 가시는 길에 방해가 되면 이 앞으로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천시대는 이미 2004년 여수에서부터 쌍합 10승일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천시대, 후천시대를 그때 선포하셨지만 2011년 지난 5월 달에 한국을 중심해서 유럽에 대회를 하고 오셔서 바로 라스베가스에서 이제부터 선천시대가 끝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천시대 종교를 여기서 지신 것이에요. 자, 그러시고 이제 후천시대가 완전히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전환기점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아버님은 메시지 보게 되면 천주 대개혁기라고 그랬습니다. 지상만의 천주에 대해 개혁기라고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자리에서 인류가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어떤 분을 중심으로 모셔갈 것이냐는 것은 오직 한 분 참모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여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카락 하나만 있단다면 이 지구상의 경매를 거치면 제일 값비싼 물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걸 팔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귀하고 성스러운 날에 부모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그것도 역사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 근본적인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녹음하시는 분들은 그 녹음을 수없이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될 겁니다. 그 말씀 속에는 천지의 모든 창조와 그 근본적인 문제가 다 들어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그저 아, 저 말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렵다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걸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고 실천해서 그 말씀대로 사람이 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후천시대에 아버님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천시대, 선천시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아담과 같이 지금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실체 참 부모가 되었으면 갈라지지 않지요. 그런데 거기 잘못되어가지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서 아담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쫓겨난 인간들이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은 결코 수 없는 역사 속에 종적으로 행적으로 확대해놨는 이것을 사탄 세계는 중심 핵이 없어요. 사탄이가 되어있죠. 그래서 참 부모님이 이 세계의 중심의 핵을 오셔서 그 핵을 종적으로 키우시고 그 핵을 면적을 넓혀가시는 것이죠. 그 길이 쉽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수없이 아버님 한 분을 이 지상에서 없애기 위한 싸움을 해오신 것이죠. 아버님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런 싸움에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14시간 종일 말씀한 내용이 아버님께서 이 뜻을 아시고 어렸을 때부터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 나오시고 밤에 하나님이 아버님을 지도해 나오시던 그런 그 생활로죠. 또 예수님이 10세에서 17세 때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명과 당신의 뜻을 상속해 주길 바랬다. 아버님 대단히 소리질러서 당신 누구냐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나중에 아버님이 흙나무 감옥에 가서 그것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도 없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참 부모님이 당신의 참 부모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깊은 뜻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도 잘 몰랐지, 이해를. 그래서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들을 섭리에 나오신 부모님이 오셔서 이제 마지막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원리에 보게 되면 복귀 원리의 근본은 아담 가정 하나 찾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 가정 하나 찾으면 그게 모델을 확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오신 분이 참 아버님이십니다. 그래 참 아버님 오셔서 무엇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을 해방하기 위해서 인류를 찾아 나오시는데 가장 중요한 인류를 대표해서 참 어머님 한 분을 찾으셔야 돼요. 어머님은 인류를 대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 한 분을 인류를 대표해서 어머니 모시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 65, 지금 69억 천이라고 하는 것이 작년 연말에 유엔에서 발표된 세계 인구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가 참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참 어머님 한 분을 아버님은 택하셔서 어머님이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 때문에 인류는 신부의 자리에 서 있고 그 신부의 실체 대표로 현현하신 분 참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은 참 어머님을 찾으셔서 참 어머님 한 분을 잘 하나님이 원래 타락하지 않고 완성이셔야 될 그 해와의 자리를 찾아 세워드리도록 재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까지 실체 노정의 복귀 노정이에요.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또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참 어머님의 해방의 한 날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해와가 타락으로 거두어졌기 때문에 해방이 있어야 되고 참 어머님이 해방된 그날 하나님의 해방의 날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하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계셨지만 어머니 하나님 안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어머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 내용은 오늘 세상의 신앙이나 세상 눈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아버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 아버님은 원리의 본체 되신 한 분의 밤에 하나님 안에서 실체를 쓰고 오시는 원리의 본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원리관을 넘어서서 이제 새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데리고 지금 탕감 요건을 세워서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대문까지 온 거예요. 대문까지. 그럼 이 과정은 전부 탕감복귀하지만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탕감복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탕감복귀를 모르니까 아버님이 탕감 요건을 세우시면서 따라오라 그러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만이 아버님과 일체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승리한 그 기준을 따라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의 집안의 지금 문에 대문 앞에 왔습니다. 이제 문을 열어야 되겠죠. 아담과 참부모가 되지 못해서 문을 닫힌 것을 참부모가 이제 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은 어제도 말씀이 아버님은 아담과 해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자리는 아담 해와 창조 이전부터 아버님은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가 참부모님을 통해서 재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아버님이 들어가시면 우리도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버님 혼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과 절대 하나 된 자리에서 그림자 없이 정오정착의 역자리가 그러니까 거기는 0.001mm 오차로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그러듯이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도 그러신 것이에요. 그럼 그런 자리에 있으면 참 부모로서 우리 인류가 축복을 받은 축복 가정이 돼서 그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이 마음이란다면 축복의 몸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몸은 절대적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 지금 우리는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100%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부모님의 말씀을 이해 못한다고 가지고 불평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뚱아리가 마음의 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몸이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그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40년, 50년 신앙했다면서 그런 사람이 못 됐습니다. 못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리고 들어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사람이 안 됐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리 본체론을 부모님이 초청해서 다시 교육을 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은 그 기준을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 원리 본체론 교육은 정말로 우리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교육을 5분 이상 드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시대, 가정시대, 종족시대, 민족, 국가시대 그렇게 차원이 달라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 본처럼 교육을 누구나 듣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지 않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절대성의 그 본체를 느끼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이제 부모님 모시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탕감시대 끝났어요. 이거 선천시대 끝났습니다. 그러면 후천시대는 뭐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탕감이 없는 부모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에 신발을 벗고 안방에 들어가야 되겠죠. 안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있습니까? 부모와 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때가 바로 심정세계인데 그 시대를 부모님 메시지 보기는 회귀시대예요. 회귀. 그건 탕감시대가 아니라 복귀도 아닙니다. 회귀시대.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뜨는 심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거기에 다시 접붙여 살지 않는 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들 딸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때가 되어서 우리가 이 귀한 아침에 말씀을 듣고 또 이런 귀한 식전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 참으로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느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이 없어서 초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사람과 같이 무슨 좋은 보석 반지를 끼고 그런 목걸이를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역들에도 천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참 부모를 모시고 계시고 또 그런 섭리의 축복의 때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상 귀하고 거룩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가장 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보게 되면 그 가치가 점점 줄어들고 세상 것이 크게 보이면 우리는 연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귀한 것이 있더라도 부모님의 이 가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때의 가치에 대해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탄 세계의 마지막 이웃이와 부모님의 싸우신 것은 어떻게 하면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인류를 데리고 문을 열고 돌아갈 것이라는 그 싸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해방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내년이 93세가 되십니다. 아버님이. 어머님은 70세가 되시죠. 그러면 아버님과 어머님의 연세 차이는 23살 차이로 아침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3살을 빼게 되면 아버님도 70이 되고 어머님도 70이 되시는 거예요. 내년에. 아시겠어요? 23세 차이를 빼버리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쌍태아가 하나님의 복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탄생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 생일도 같으신 것이죠. 그런 귀하고 놀라운 때를 우리는 앞으로 몇 개월 남지 않은 자리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년에 부모님의 성탄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때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들도 그 때가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속에 두시고 원리적인 입장에서 준비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준비하지 않는 자는 흘러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원리를 주셨기 때문에 원리를 하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천시대와 후천시대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다. 선천시대 끝이 났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에 놓여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혼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결혼식. 이건 세상에서는 깜짝 놀래고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냥 수없이 넘어져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폭탄보다 무서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원자탄보다 더 무섭고도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하나님 결혼하시는 그날은 참 부모님도 해방되고 하나님도 해방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태화가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 전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있고 해화가 있으면 그 해화가 뭘 해야 한다고 해서 아침에 척서기의 말씀이 여자는 아들, 딸 낳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들, 딸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들, 딸 낳아서 어머니가 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 딸 낳기 씨를 주시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부모로서의 가정을 출발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얼마나 부모님 말씀을 듣고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느끼고 기쁘고
기쁜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야 됩니다. 그 진리가 우리 속에서 기쁨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 듣고 이 앞에 버스 타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영원히 그 말씀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해방, 참 부모님 해방, 그날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인류는 자동적으로 참 부모님 해방되기 때문에 인류는 해방되어 갈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날 우리 앞에 왔다. 과거에는 하나하나 있는 죄는 한꺼번에 문을 열고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계육기도 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4월 9일 날 승화식을 하실 때, 승화식 하실 때 하와이에서 4월 9일 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선포하신 게 뭐냐면 아담 타락한 이후에 전 영계 영인들은 오늘로부터 전부 다 해방받아서 지상 재림할 것을 부모님이 선포하셨어요. 이제 영계 악의 세력이 없어집니다. 아담부터 전체 영계가 물론 그 희찬이 있겠죠. 전체가 해방되어 지상에 재림하면 영계 악령이 없어져요. 그럼 지상에 있는 이 땅만 악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악의 세력을 지상에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축복 가정들로 말미암아 참부모님 하나 되어 가는 길인데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가지고 자기 종족을 수습해야 될 바로 이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게 자서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제 교법 할 때 이걸 가지고 집집마다 훈독하면서 악의 세력을 추방해내는 그런 운동이 지구성과 천상에 같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다. 이것이 바로 1세대 해야 될 일이고 2세가 같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면 1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쓰러진 것처럼 비참하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삼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부모님이 승리하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하나 되어 가시기만 하면 우리를 또 승리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해방하시고 참 부모님을 해방된 그날 인류가 해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부모님의 조국과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류가 가야 될 소망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자, 그런 때를 생각하면서 백만은 가자 울고 하는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조국을 등에 두고 떠나서 조국을 찾기 위해서 그 이방에서 수고하면서 노래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 신세가 그와 같은 신세라고 보는 것이죠. 백만은 가자 울고 나른 저문데 거칠은 다광길에 주막은 멀다 옥수수 익어가는 가을 벌판에 또다시 고향 생각 엉키는구나 백마야 백마야 울지를 마라 고향을 등에 두고 떠나왔기에 내 신세 내 신세가 다를 배 없다 끝없는 지평선이 고향이거니 인생의 새 희망을 바라며 살